자, 바로 조건문 넘어갈 거예요. 자, 엄청 빨리 나갈 겁니다. 예전에 기억, 그 자바스크립트 배웠던 기억을 잘 더듬어서 한번 따라오세요. 포크를 누르고, 자, PHP 조건문입니다. PHP 조건문. PHP 조건문인데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여기다가 네, is logged 라고 해가지고, 여러분 여기도 true false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안되네. 어쩔 수 없죠. 네,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버튼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요. 로그인 버튼,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회원 가입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요. 엔터 치고, 진짜 안되나? 어쩔 수 없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만들 거예요. 로그 아웃이랑 뭐라고 하죠? 로그 아웃이랑 글쓰기. 자, 여러분 어떤 사이트를 로그인 했을 때 상단에 로그인 회원 가입이라고, 아니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로그인 회원 가입이라고 나오다가 여러분이 로그인을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자, 그걸 할 겁니다. 그거를. 자, 여기다가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, 여러분. 자, 이제부터 이 PHP만 해석하세요. 그러니까 이 HTML 중간에 나와 있는 거를 보지 마세요. 자, 이거를 제가 연습장으로 옮겨서 보여드릴게요. 결국에 요거를 다 제거를 하면은 결국에 이런 거 이런 잡다한 거 다 빼면은, 자, 만약에 이게 참이면 어디서부터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행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거짓이면 뭐가 나와요? 여기가 나오죠. 요거를 아시겠죠? 네. 그런데 이건 HTML이고 이건 PHP잖아요. 이 PHP는 멍청해서 알려줘야 돼요.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PHP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HTML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PHP를 열고 PHP를 닫았어요.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쭉 HTML로 해석되다가 PHP 쓰고 싶으면은 네, 어쩔 수 없습니다. 무조건 쓰세요.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열고서 여기서 닫아야 돼요. 왜냐하면 이제부터 뭐가 나올 거니까? HTML 나올 거니까. 그 다음에 if문 열었으면 if문 닫아야 돼요.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닫으면 어떻게 돼요? 얘 그냥 HTML 취급됩니다. 확실하게 알려주세요. PHP 열었고, 네, 요거 하고서 이렇게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다가 한번 요거 true를 한번 해볼게요. 뭐라 나오죠?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럼 당연히 요거를 네, 이렇게 바꾸면 뭐 나올까요? 가끔 이렇게 느릴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컨트롤 A, 컨트롤 C 한 다음에 요거 누르고 엔터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로그아웃 글쓰기 보이죠? 자, 저는 이제 요걸 이렇게 할 거예요. 에코 한 다음에 랜드라는 게 있는데 요 랜드가 뭐예요, 여러분? 랜드가 이게 랜덤한 숫자 나오는 거거든요. 랜덤한 숫자 나오는 거예요. 자, 랜덤한 숫자를 여러분 2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? 2로 나눈 나머지가 뭘까요? 그 숫자가 다시 한번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건 뭐예요? 이건 홀수라는 거죠. 그 다음에 0이라는 건 뭐예요? 짝수라는 거죠. 다시 한번 정리. 자, 여기에 랜덤한 숫자가 나와. 이걸 실행하면은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는데 걔를 어쨌든 2로 나눕니다. 그럼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. 나머지는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. 0 아니면 1이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. 여기다가 is logged에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. 자,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? 랜덤한, 그러니까 요 랜덤한 숫자에 의해서 발생된 숫자가 뭐다? 결국에 2의 배수다 라는 거잖아요. 다시 한번,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. 그렇다면 얘는 뭐래요? 그러니까 짝수라는 뜻이죠.
근데 얘가 실행될 때 짝수가 나올 확률도 있고 홀수가 나올 확률도 있잖아요. 한마디로 여기서 짝수가 나오면은 이건 뭐예요? 참이고, 만약에 이걸 실행했을 때 홀수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? 거짓이고, 그러면은 실행했을 때 이제 실행할 때마다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자, 여기까지.